자꾸 어깨 좁다고 하니까. 봐봐. 넘어서불잖아. 시트가 안 보이네. 나는 시트. 나는 시트가 보이냐. 똑같아. 뭐, 나 하니까 똑같다는 거 봐. 야, 의자 제끼나 안 제끼나 어차피 똑같다고. 뭐니, 의자 제낀 것도 따라하냐? 오늘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어. 와, 이거 뼈, 이게, 안 그래도 뼈 튀어나. 아! 이거 생각하니까, 도치형,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도치형한테도 팁 하나 드릴게요. 옷걸이는 옷을 목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거시면 안 됩니다. 옷걸이 그 자체 마지막에서 이거 옷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절대로 옷을 이렇게 접어갖고 드십시오. 접어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다 끼워넣으세요. 예. 아무튼 어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어디 뭐 세탁소 그 철 옷걸이 맞아? 아니, 나온 두꺼운 옷걸이 자체가 그래. 옷걸이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튀어나와. 와, 맞아. 세탁소 거 얼마나 또 모아버렸냐? 요즘에 어깨 자체가 그래 안 되게끔 다 이렇게 그게 두툼한 게 다 있어. 어이. 아, 그거 양복 같지? 양복이 뭐야? 와, 맞다. 그냥 가갖고 맞춰 입어볼 게. 옷이요 맞춰 입어볼 게 그냥. 뭐 기분 안 좋았어. 어깨 세워라 있지. 와, 또 수설부가 이쑤시개. 팁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와, 옷걸이. 양복이라 해보구만. 이거 튀어나옵니다. 옷을 걸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명이 따로 있어요. 도치 형은 본명이 도시예요, 도시. 아하. 도치. 그래서 제가 맨날 도치와 마이콜 이렇게 버리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본명이 실명이 도치라고. 저는 이제 안경태. 실명이 안경태 도치 외자예요. 치치. 치치. 어제 도치 형이랑 10시까지 통화했어. 도치 형이랑. 와, 열정 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아이고. 속으로 했지. 도치 형이 전화했고. 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너 나중에 잠들었지. 솔직히 말해. 잠들었어. 솔직히 안 들었어. 형이 톡 보는 거? 온 건 알았어. 아니, 확인을 일부러 안 했어. What the fuck? 또 전화할까? 내가 어저께 11시 반 정도에 잤거든. 11시 반. 와, 따, 이 새끼. 나중에 말 안 해볼대. 빨리 끊어. 눈치 보이더만. 아니, 나는. 진짜 거짓말이나 뭐 방송에 대한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막 내 말을 나 정말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그 막 그렇게 괜찮은 걸 딱 생각했거든. 근데 와, 딱 반응도 미지근. 내가 다시 형님 전화 끄고 내가 사진 찍고 형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진 찍고 형님이 거기서 통화 또 길어졌잖아. 내가 나중에 형님 이거는 정말 후회했구나. 괜찮은 거. 아니 후회는 아닌데. 아, 그래서 내가 형 컨텐츠 좋더라고. 맞고 내가. 형님 이거 다시 전화 끊고 나서 아 생각보다 뭐가 있더라고. 형님 이거 하나 넣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 어,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응. 하고 다시 또 톡이 왔어. 그러면서 톡이 왔는데 그냥 그때는 이제 일부러 안 읽었어. 비행기 보도를 읽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응, 나는 안 봐. 그냥 비행기 보도를 안 봐 그냥. 아, 난 궁금한 게. 나는 궁금한 게. 그리고 야는 그 우리 방송에 막 쪽지어놓은 거 있잖아. 나는 안 봐불거든. 그런 거 안 봐. 야는 꼭 보내고 뭐 거기다 대고 오려 두르다 오려 타자 그 뭐냐 오려 타자 한다. 그런 거죠. 잡담을 들는 거지. 잡담을 들어. 그럼 간 애들이 막 말 겁나게 띠껍게 하고 그런 걸 타 그러고. 응, 블랙 소링 이러고 딱 보내고. 그거 보냈잖아 니. 너니? 했잖아. 그 내용 봤잖아. 뭐? 빵 안 치겠어? 아니 그럼 그냥 답장을 보내지 마. 아, 그냥 일지를 말아볼게. 아니 뒤에 님 궁금하다니까. 아, 모바일은 그거 왜 이러는 걸까?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해. 아니 그거 난 안 봐보러 그냥. 아니 앞에 내용은 궁금하니까 읽어. 그건 난 안 궁금해. 근데 여기서 읽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 답장을 하는 거야. 응, 블랙 수고리. 응, 블랙 수고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